기부 문화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역사의 상징인 서면 한복판에 대규모 복합 문화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한 사업가가 자신의 집을 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7년 미군이 촬영한 부산 서면 일대. 곳곳에 논밭이 남아있지만 지금의 서면 교차로는 선명합니다. 1980년대, 지금은 사라진 원형탑 주변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하루 수십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서면 교차로 자체가 바로 부산 도심 변천의 역사인 것입니다. 빌딩 숲의 서면 교차로 바로 옆에는 넓은 주택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사 경영자이자 경암교육문화재단을 설립한 올해 92세의 송금조 회장의 자택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던 송 회장은 최근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이틀을 갤러리와 대규모 공연장 그리고 대형 도서관 등이 있는 복합 문화관으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없는 사람들 막 와가지고 식도 하고 얼른 돌도 하고 뭐 그런 할 겁니다. 건물은 부산 출신으로 한국 대표 건축가인 성효상 1호재 대표가 설계를 맡아 최근 끝냈습니다. 어떤 게이트 같은 형식의 건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건물은 적극적으로 남들을 초대하는 그런 형식의 건축입니다. 높은 상업 빌딩이 점령한 부산 대표 도심에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뜻밖의 선물이 시민들에게로 열리게 됐습니다. KNN 진지훈입니다.